네, 브라질의 트럼프로 불렸던 자이르 보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의 퇴임 후 행보도 트럼프와 꼭 닮은 꼴입니다. 선거 불복과 내란 가담 혐의를 부인하며 지지자들을 결집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현지 통신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손정수 통신원. 네, 브라질 상파울루입니다. 네, 지난주 보소나루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처음으로 이 정치 행사에 참석했다고요? 네, 지난달 25일 보소나루 전 대통령은 상파울루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집회에는 약 50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보소나루 대통령이 정치 행사에 공개 참석한 것은 2023년 대선 불복 폭동 이후 처음입니다. 브라질은 지난해 1월 보소나루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선 결과에 불복하며 대통령과 의회, 대법원을 습격해 폭동을 일으켰는데요. 보소나루 전 대통령은 이 폭동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법 당국은 최근 보소나루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작성한 진실의 시간이라는 문서를 발견했는데요. 이 문서에는 보소나루 지지자들이 의회 습격 계획을 세운 내용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사법부는 이 문서가 대선 결과를 뒤덮으려는 쿠데타 계획이며 보소나루 전 대통령도 이 논의에 일부 참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소나루는 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이날 집회에서도 이 주장을 되풀이하며 룰라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또 2022년 선거 결과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다음 대선에 출마할 뜻도 밝혔습니다. 네, 보소나루 전 대통령은 쿠데타 모의 외에도 여러 다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죠. 네, 보소나루는 내란 가담 혐의 외에도 가족 및 측근들의 부패 혐의, 횡령 및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예방접종서 위조, 선거 부정 등 가짜뉴스를 퍼뜨린 혐의와 원주민 탄압, 환경 범죄 등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조사는 초기 단계인데요. 보소나루는 지지자들은 모든 혐의가 증거 하나 없는 정치적 박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소나루가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지지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브라질 사회 갈등과 혼란만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보소나루 지지자가 아니더라도 이 수사에 대한 신뢰도는 높지 않은 편인데요. 브라질 국민의 50%는 보소나루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판결이 민주적인 절차와 정당한 사법 정의보다는 룰라 대통령의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극우 정치인의 등장과 그로 인한 사회 양분화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요. 브라질에서도 역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과 브라질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극우 정치인이 부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불평등과 사회적 갈등, 그리고 정치적 불안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이는데요. 브라질 역시 시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은 심각한 실업률과 정치 부패, 그리고 만연한 치안 부재 등 모든 사회 문제를 단순히 상대 진영 책임으로 돌리는 현상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SNS를 통해 가짜뉴스와 혐오 발언이 증가하면서 더 극단적으로 되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혼란이 심해질수록 권위주의적 리더십을 선호하는 경향이 커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보소나루 전 대통령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같은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브라질과 미국의 정치 성향이 워낙 다르기 때문인데요. 아마 이를 가늠할 수 있는 시범대는 오는 10월 지방선거가 될것 같습니다. 보소나루 지지자들은 최후 혈전이라며 세력을 모으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정치 성향을 드러내지 않은 표가 많습니다. 따라서 과연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룰라를 대적할 세력을 키울 최종 심판이 될 것인지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전해드렸습니다.